그 당시에 이제 체포돼서 어떤 고생을 하셨는지 잠깐 얘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42년이라는 시간이 저에게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스쳐갑니다. 5월 14일 날 대구백화점 현장에서 잡혔는데 경찰 호송차에 실려서 가는데 가도 차가 안 멈추더라고요. 오. 30분 이상 가서 도착한 곳이 이제 54단인데 연병장 전체에 탱크가 쭉 깔려 있고 그리고 전부 다 착금된 상태였고 총을 전부 다 착금이 된 상태입니다. 진압봉으로 무차별하게 때리고 밟고 밟길 자라 거의 마구 짓이기고 정신을 차리지 막 혼비백산을 시킨 거죠. 그,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충정작전이라고 해서 몇 개월 동안 병들은 외출 외박 없이 고통을 당했으니까 뭐 뭔가 분풀이 대상이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뭐 도착하자마자 이 친구들한테는 이제 표적이 된 거죠. 뭐 잘 됐다. 하여튼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그 때는 하면 그 친구들 버린 거고 그 친구들한테는 하면 술 냄새도 났었고 특히 나와 같은 몇살 차이지 않는 또 친구이거나 동생 국민의 주권을 위임받은 군인에 의해서 그렇게 폭력을 당하리라고 미처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당시에 뭐 군인들뿐만 아니라 경찰, 그리고 경찰 내의 고문 기술자들로부터 고문도 당하셨다고 들었거든요. 그 당시 중국 소재였던 일명 보안사 대구분실, 그러면서 일명 태백공사라고 합니다. 딱 거기는 뭐 하면 지하로 내려가면은 오싹한 기운이 듭니다. 들어가서 철문으로 된 방에 밀어넣고는 처음에는 이 친구들 데려다 놓고는 한몇 시간을 그냥 혼자 두게 공포를 느끼다 돌아보니까 뭐 군데군데 방은 온 군데군데 피칠돼 있고 그러고 이제 삭가스로 된 이런 백일덕이 아니고 정구등 있죠. 욕조에 물 담으면서 이제 물고문을 할수 있는 침대 수사관이라기보다 합수부용원이라기보다는 고문단 들어오자마자 앉아있는 나를 뭐 세워지면 발길로 정강이를 차고부터 시작하고 뺨 때리고 뭐 그러고 제 마음대로 이제 굴리다가 자기가 해왔던 그동안 했던 것들을 뭐 진술하라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은 무자비하게 짓밟고 누르고 뭐 그래서 마지막에는 거꾸로 세워놓고는 소위 폐타이어로 온몸을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마침 모친이 수사받을 때 어떻게 해서 면회를 왔는데 그래서 이제 올해 집을 벗어났으니까 내복을 팬티하고 낯는 걸 가져와서 갈아입으라 해서 그 이제 갈아입으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42년 전이지만 부모님이 아이고 펑펑 울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어머니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멀쩡하게 대학 보낸 아들이 그런 모습으로 참 돌아온다는 게 정말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싶은데. 그렇게 이제 힘든 고초를 겪고 각각 이제 2, 3년의 실형을 살고 출소를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도 아마 후유증이 크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은 복학이 84년도에 되었는데 그렇게 할게 없지 않습니까? 취직이 안 그러니까 되거든요. 전과자로 낙인 낙인 찍혀서 찍히시면 전혀 취직이 안 되고 항상 감시와 사찰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건 뭐 각오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직장은 서울 있으면서 관락해봤자 일용공 시장에 가서 농산물 하역하는 곳이나 아니면 건설 현장 혹시 알고는 뭐 신원조에서 다 걸리니까 그건 안 되고 뭐 가족들이 아무래도 뭐 그런 제가 말씀 그거는 뭐 제가 별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뭐두 분도 두 분이지만 동료들, 친구들, 선후배분들도 이렇게 또 과옥행위 많이 받으시고 힘들게 살아오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학생, 여학생은 자 뇌를 다쳐가 수술을 했고 우리 계명대학 4명이 강제입당했는데 강제면 강제징징. 강제징징자 우리하고 같이 재판 받고
실형은 안 받고 바로 풀어주고 그 다음 날 바로 잡혀 이제 군에 보내는 건데 그 중에 한 명이 군 마치고 나와서 정말로 그 공황장애 정신적 수술을 받아가지고 결국 몇 년 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죽었고 지금 그 이 소송에 그 여동생이 참여를 하는데 그 여동생의 그 오빠를 간호한 그걸 들어보면 참 정말 눈물이 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청춘을 바쳐서 했던 학생 운동이 오히려 결혼도 못하고 피지도 못하고 40대 뭐 생을 달리했다는 거. 그 우리 대학에도 있었지만 전국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한 피해했던 사람들이요. 저희들 같이 실형을 살고 명확히 규명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훈방되거나 먼저 가셔가 죽은 분도 계시고 아직도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 국가가 응당히 이들에게는 그것을 본인에게 정빙하라고 그러지 말고 실제로 국가가 대우와 합당한 처우를 해주기를 바라고 5.18 희생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국가가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5.18 보상법에 따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내용이 없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전두환 씨 사망 이후 국가를 상대로 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은 대구뿐만 아니라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3월에 첫 재판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그 첫 재판부 재판장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제가 그 피고 대한민국의 두 번째 사면입니다. 그 사면을 보고 준비 사면을 보고 조금 놀랐던 부분이 그 유공자분들이 체포되고 구금되고 또 뭐 실형을 선고받고 라는 뭐 이런 기록은 있어도 구체적인 국가로부터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당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없지 않냐? 라는 취지의 담배서가 실형을 당했는데 무슨 네. 그 객관적인 증거가 왜 없어요? 그래서 실형을 당했는데 그런 취지의 답변서가 예, 나왔는데 말이 되나 이게 실형? 아니 그러면 예. 그 판사님 가서 감옥 가셔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가? 흥분하지 마시고요. 아, 네. 짜증나. 그렇습니다. 그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은 저희 역사적으로 상식의 역사적 상식에 부합하는 이제는 더 이상 다툼이 없는 사실로 정리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소송에서도. 양 당사자가 다투지 않으면은 그게 재판부에서는 그대로 양 당사자가 합의한 대로 인정한 대로 재판부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소송법의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툴지를 생각도 못했고 그 구체적인 불법 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답변서가 날 봤을 때 정말 좀 당황스러웠고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아니,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 그냥 체포됐습니다 이러면 아, 알겠습니다 이게 들어갔겠냐고요. 네. 그때부터 아니, 폭력이 가해져가지고 상식적으로 이게 영장이 청구돼서 본격적으로 수사받고 재판에 넘겨져서 처벌받은 그때와 그러면 그전에 5월 14일 날 잡혀가면서 잡혀가셔가지고 70일 동안 어디 있었는지 이걸 그 피해자 보고 입증하라고 하면 그러면 그동안에 54단 지금 옛날 부지 아파트 다 올라가는데 그런 게 있잖아요. 맞아. 다만 근데 대구에서 이 소송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나 뭐 지역적으로도 대구와 광주, 뭐 전라도, 영남과 호남 뭐 좀 관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소송을 통해서 5.18이 당연히 헌법 질서적인 차원이고 상식의 차원에서 받아들여질 문제지 뭐 이념, 뭐 지역 이런 차원에서 다뤄질 문제가 아니라는 점들이. 이번 소송을 통해서 대구 시민들에게 좀 알려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역사가 역사답아져야 되고 사람이 사는 곳에서 인간으로서의 향기가 품어지려고 한다면 적어도 고통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퍼져서 그것이 향기를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